정 마지막 키를 맞아서 소분해볼래? 소분날에. 자, 어.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중간에 먼저 자르고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 되잖아. 또 배워야지. 쟤네 진짜가 고민한 거야? 예. 어, 중간 하나 자르고. 세상 심각해서 깜짝 놀랐네. 야, 아니 앙버터랑. 앙버터가. 앙버터 너무 맛있어. 근데 이렇게 되면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네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. 네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. 우리 네 명 네 명이잖아. 아, 맞네. 너 누구야? 어, 나 미쳐. 어, 나 미쳐. 놀아가는 거야. 어, 나 진짜 미쳤어. 왜 그래? 진짜 막날 사람들이야. 왜 그래? 너 살만 빠진 거 아니지? 왜 그래? 살도 빠지고 오늘에 내가 얼도 빠졌대. 내가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.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아, 왜 맨날 인생 언니가 있었어? 아, 인생 언니가. 나 손을 끼쳤어 지금. 너무 무서웠어. 내가 여기서 아, 이 언니랑 뭘 먹어요? 그래서 뭐 엄청 무섭을까? 너무 무서워. 이상한 게 없는데. 화보 촬영이 고되긴 고됐나 봐. 고됐죠.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. 아유, 역시. 자, 네, 하나씩 드세요. 피로가 풀린다, 피로가. 원래 이 겉에 있는 에클레어 빵 자체가 위에가 그냥 설탕이 살짝 올려져 있어서 원래 맛있잖아요. 근데 빡빡했던 하루에 되게 부드러운 약간 휴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. 아니, 입안 가득 흉곡이 확 녹는 게. 그치? 이거 커피 과자 진짜 맛있는데? 이 과자 자체가. 어, 이건 브라운인가? 브라운이 위에 뉴욕 치즈가 올라간 것 같아. 그리고 위에 그 커피 과자 올라가 있고. 아, 향 좋다. 어. 오, 얜 뭐냐? 근데 부드럽지 않아서 친구를 안 알아봐. 와, 근데 이 브라우니도 너무 부드럽지만 뉴욕 치즈랑 이 질감이 너무 비슷하게 만들었다. 네, 우리가 알잖아요, 이거 커피 과자. 그치. 물에다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그것처럼 약간 그 정도 기분 좋은 눅눅함. 많이 안 달아서 너무 좋다, 이거 브라우니도.